우리 당에서 출당 제명시킬 때에 대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가 채택되었다. 당에서는 장성택 일당의 반당 반혐의적 총파행위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알고 주시하면서 여러 차례 경고도 하고 타격도 주었지만 응하지 않고 도수를 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어 장성택을 제거하고 그 일당을 숙청함으로써 당 안에 새로 싹트는 위험천만한 분파적 행동에 결정적인 타격을 안겼다. 우리 당은 앞으로도 혁명의 원칙을 저버리고 당의 용도에 도전하며 당과 국가의 이익,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자는 그가 누구이든 직위와 공로에 관계없이 추호도 용서치 않을 것이다. 한 줌도 못되는 반당 반혁명 정파범자들이 아무리 쏠라닥거려도 경야는 김종훈 동지를 단결의 유일중심, 용도의 유일중심으로 받들어 나아가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인민들의 혁명적 신념은 절대로 흔들어 놓을 수 없다. 현대판 정파이며 우리 당 대열에 우연히 끼어든 불순문자들인 장성택 일당이 적발 숙청됨으로써 우리의 당과 혁명대오는 더욱더 순결해지고 우리의 일심단결은 더욱 백배해지게 되었으며 주체 혁명위협은 승리의 한계를 따라 더욱 활력이 넘쳐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주기치를 높이 들고 경야는 김종훈 동지의 둘이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심척에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의 당과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을 자는 이 세상에 없다. 주체 102, 2013년 12월 8일 평양.